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이전 감독들의 명단들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최초의 국대 감독은 1948년 5월부터 감독을 맡았던 박정희 감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예전에 A매치 기록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몇 경기나 했는지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감독이 이영민 감독인데, 이영민 감독은요, 1948년 런던 올림픽에 대한민국 대표팀을 출전을 했던 감독이에요. 원래는 그 조선야구협회 시찰단 자격으로 대표팀을 갔었는데, 원래 런던 올림픽 이 대표팀 감독은 원래 박정희 감독이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첫 감독이었던 박정희 감독이 건강상의 문제로 런던을 출국하기 3일 전에 이 감독직을 사임한 거예요. 그 이영민 감독이 뭐 어쩌다 보니 어쩌다 감독이 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때는 올림픽 뭐냐 국제대회 처음으로 그 8강에 들었었어요. 이때는 올림픽 축구가 그렇게 많은 팀이 나가질 않았거든. 그리고 FIFA가 공인한 대회에서 한 경기 5득점을 했어요. 그리고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조별리그에서 피지를 8대0으로 이긴 적 있죠. 그리고 고등학교 야구계에서 그 이영민 타격상이 바로 이 이영민 감독의 이름에서 따온 거래요.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박정희 감독이 다시 맡았다가 김화진, 이유형 감독이 맡았다가 이제 김용식 감독이 1954년 그 스위스 월드컵 본선을 이끌었던 감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박정희, 이유영 감독이 다시 맡았는데, 이때 이유영 감독이 맡았던 거는 1956년 첫 번째 있었던 AFC 아시안컵 제1회 대회 우승의 감독이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 월드컵 예선까지는 지휘했었어요. 못 나왔죠? 이때는요, 우리가 월드컵 본선 참가 신청을 하는 거를 보내는 거를 깜빡했었던 거야, 신청서를. 그 행정상의 실수가 있어버려가지고 사고가 났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쭉쭉 김근찬, 정국진, 김용식을 거쳐서 위혜덕 감독이 있었는데, 이 위혜덕 감독이 1960년 효창운동장에서 있었던 아시안컵 우승.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유영, 이종갑, 민병대, 정국진, 그리고 홍관표 감독이 홍관표 감독은 잉글랜드 월드컵 예선을 지휘했었어요. 못 올라갔죠? 그때 북한이 본선 나갔죠? 아시아에서는. 그 다음에 민병대, 안종수, 장경환, 박예갑, 강준영, 김용식, 그 다음에 한홍기 감독이 A매치 전적이 좀 많은 게 1970년 멕시코 월드컵 예선을 지휘했지만 탈락했죠. 그 다음에 홍덕영, 박병석, 민병대 감독은 서독 월드컵 예선이었고, 함흥철, 최영근, 문정식, 최정민 감독, 다시 최정민 감독은 아르헨티나 월드컵 예선 탈락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정민 감독은 중간에 경질됐고, 함흥철 감독이 다시 돌아와서 남은 예선을 또 지휘했는데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장경환, 최은태, 그리고 중간에 김정남 감독 대행이 스페인 월드컵 예선을 맡았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최은택 감독, 조윤호, 박종환, 문정식, 김정남 감독. 김정남 감독, 그 이때 김호곤 코치였고요. 김호곤 코치가 같이 출전해서 멕시코 월드컵에서 이제 첫 승점을 기록했던 경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종환 감독, 그 다음에 이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 이회택 감독. 이회택 감독이 지휘했고, 그 다음에 다시 김정남 감독, 이창한 감독, 박종환 감독, 고재욱 감독을 거쳐서 이제 1994년 미국 월드컵은 이 김보 감독이 지휘를 했어요. 자, 김호 감독 때 코치가 3명이었어요. 허정무, 유기흥, 조광래. 참고로 김호 감독은 현재 대전 시티즌 구단 사장을 맡고 있어요. 그렇고, 자, 이 김호 감독이 이 다음에 이제 맡았던 감독이 아나톨리 비쇼베츠라는 이 러시아 출신의 감독이 있어요. 이 러시아 출신의 감독인데, 1994년 7월 24일에서 1995년 2월 26일까지 잠깐 맡았어요. 그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을 지휘했던 감독이에요. 그렇고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까지 지휘를 했어요. 애틀랜타 올림픽까지 지휘했던 감독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고재욱 감독을 거쳐서 박종환 감독. 참고로 이 박종환 감독은 그 박종환, 허정무, 뭐 정병탁, 다시 박종환이 돌아왔는데, 박종환 감독은 이때 1996년 그 아시안컵 대표팀, 1996년 아시안컵 대표팀의 감독을 맡았어요. 이 아시안컵 대표팀 감독을 맡았고, 그이 다음 감독이 바로 그 유명한 차범근이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러시아 월드컵 때 멕시코전 앞두고 차범근 감독하고 하석주 감독의 그 20년 만에 재회를 SBS에서 이뤄줬거든요. 그때 얘기고요.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뭐냐? 그때 차범근 감독 그리고 수석 코치는 김병석 코치였고요. 그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최종 예선하고 그 월드컵 본선 감독을 맡았었어요. 근데 이제 멕시코전에서 그 하석주 감독이 프리킥으로 골을 넣고 나서 그 직후에 백태클로 퇴장을 당했어요. 퇴장을 당했고, 그래서 이제 하석주 감독은 한 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먹어가지고 그 다음 경기 못 갔어요. 그래서 그 혼자 조용히 있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차범근 감독이 없는 거야. 경질됐대. 그래서 하석주 감독은 그날 퇴장을 당한 이후로 그 뭐냐 20년 동안 차범근 감독 얼굴을 못 봤대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김평석 코치가 한 경기 감독 대행을 했고요. 감독 대행을 했고 뭐냐 그 다음에 차범근 감독 이후 여기 허정무 감독이 방콕 아시안 게임하고 2000년 AFC 아시안컵 시드니 올림픽 대표팀까지 감독을 맡았어요. 겸임을 했고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퇴를 했고 그 차기 대표팀의 수석 코치로 먼저 임명됐던 이제 박항서 현 베트남 감독이 한일전 정기전 감독을 수행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21세기가 됐어요. 감독계의 혁명이 일어났죠. 바로 이분이 왔어요. 대한민국
19국대의 그 차원을 몇 단계를 끌어올린 바로 그 인물, 거스 히딩크. 거스 히딩크가 왔는데, 2002년 대한민국 일본 월드컵에서 월드컵 본선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대한민국 팀을 4위까지 올려놓은 엄청난 실적을 기록을 했죠. 그렇고 히딩크가 물러난 이후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출신의 움베르토 코엘류 감독이 왔어요. 코엘류가 왔는데 그 중국에서 있었던 2004년 아시안컵 2차 예선까지만 맞고 잘렸어요. 그 오만 쇼크가 있었죠. 오만한테 져가지고 그래서 잘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왔던 감독이 바로 이 유명한 네덜란드 출신의 요하네스 본프레레. 자, 본프레어로 수비진이 3골을 먹으면 공격진이 4골을 넣으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본프레레가 아시안컵 지휘하고 그 다음에 월드컵 최종 예선까지 지휘를 했어요. 그리고 잘렸어요.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졌다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왔던 인물이 이제 딕 아드보카트. 역시 네덜란드 출신이고요. 그 이때 수석 코치는 허정무 감독이었어요. 아, 허정무가 아니었구나. 본프레레 때 허정무였구나. 다시 베어베그 코치로 왔고 그 독일 월드컵 지휘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어베기 감독으로 승격이 됐어요. 자, 우리나라의 감독의 시절에 핀 베어백은 원래 머리숱이 좀 있었는데 지금 오만 감독을 맡았을 때 최근에 아시안컵 때문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참, 이 시간의 흐름은 시간이 이 탈모르 파티를 불러왔죠. 아시안컵 때 바레인 쇼크, 바레인에서 아시안컵이 있었고 이때 바레인 쇼크 얼마나 우리가 그한몇 골, 한세 골인가 넣고 아마 우리가 그때 토너먼트를 통과했던 걸로 알아요. 토너먼트 통과해서 8강전 승부차기, 4강전 승부차기, 순위 결정전 승부차기. 그래서 3등. 그래서 잘렸어요.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허정무 감독이 다시 오랜만에 국내 감독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고 그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원정 16강 그리고 20 A매치 27경기 연속 무패 행진 기록을 세워냈죠. 자, 그다음 허정무 감독이 물러난 다음 현 대구FC 단장인 조광래 감독이 그 다음 감독을 맡았는데 2011년 아시안컵 지휘를 했고요. 그래도 나름 여기서 3위 했어요. 3위 했고 이때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까지 하고 중간에 레바논 쇼크, 레바논한테 그 지면서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맡은 감독이 당시 전북현대 감독을 맡고 있었던 최강희 감독. 근데 최강희 감독은 나는 최종 예선까지만 하겠다. 그리고 물러났어요. 그리고 떠맡은 게 홍명보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는 아시안컵까지 그 뭐냐 지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뭐냐 원래 아시안컵까지 지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잘렸죠. 잘렸다기보다는 스스로 사퇴했죠. 원래 KFA에서는 그래도 계약대로 아시안컵까지는 가겠다 했는데 하도 이제 언론에 사퇴하라는 언론이 그 문매가 심해가지고 자진 사퇴했죠.
그래서 그 다음 아시안컵 지휘는 독일 출신의 울리 슈틸리케가 지휘를 했어요. 그리고 준우승을 했죠. 자, 그리고 이그 러시아 월드컵 지역 예선 최종 예선 두 경기인가를 남겨놓고 결국 경질됐어요. 그리고 이제 왔던 감독이 바로 이제 이번에 아시안컵 해설위원을 맡았던 신태용 감독이었지. 그리고 그 독일을 이겼죠? 독일이 이겼고 이제 현 감독 포르투갈 출신의 파울루 벤투. 자, 파울루 벤투 벤투가 감독이 어떤 인물이었냐면요. 2002년 월드컵 때 포르투갈 대표로 출전했었던 수비수였어요. 수비형 미드필더. 근데 당시 대한민국과의 경기가 A매치 마지막 경기였다 그래요. 이게 당시 박지성 선수하고 볼 경합했던 사진이고 바로 이영표 해설위원의 그 전설적인 크로스. 이영표 해설위원의 전설적인 크로스가 있을 때그 크로스를 못 맞고 딱 지켜보았던 그 파울루 벤투. 그 포르투갈 17번이 바로 이 대한민국 국대의 감독을 맡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 현재까지 벤투 감독의 A매치 전적은 7승 3무 1패. 그리고 그 1패가 우리 8강전에서 카타르한테 패했던 경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이 뭐냐 벤투 감독이 그 뭐냐 11경기 동안 안 지다가 11경기 연속 무패이다가 한 경기 진 거예요. 한 경기 졌을 뿐이에요. 근데 그한 경기가 너무 이제 그쵸 토너먼트에서 너무 충격적인 그런 경기여가지고 뭐 그렇죠. 어쨌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번 대회를 보면 네. 참그 이번에 우리는 좀 그래도 이번에 아시안컵에서 5위 했어요. 5위고요. 그참뭐 그래요. 우리는 이제 그래도 이번 아시안컵을 통해서 좀 다들 배웠을 거예요. 벤투 감독도 배웠을 거고 우리도 배웠고 배웠던 내용은 이제 벤투 감독은 이제 침대 축구라는 걸 처음으로 접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제 아시안컵 본선에 나올 정도의 국가들은 얕볼 수 없는 팀이 됐구나. 왜냐면 아시안컵 조별리그는요, 한 월드컵 2차 예선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토너먼트는 월드컵 최종 예선 수준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월드컵 본선하고 아시안컵은 사실 보는 관점을 좀 다르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그 중동의 그 침대 축구를 상대하는 거를 아시안컵하고 월드컵 최종 예선 때는 그렇게 이제 해법을 찾아야 되고 그 오히려 이제 월드컵 본선 가면 상대를 완전 끊임없이 압박을 해가지고 그 상대를 지치게 한 다음에 그 상황에서 역습을 해가지고 골을 넣는 거. 하여간 그 작전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고요. 그래도 아직 한 반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반년밖에 안 붙어봤고, 그 우리는 이제 벤투 감독 다음 월드컵까지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그 벤투 감독의 그 월드컵 성적을 한번 보고 좀그 감독을 그 이제 전임 감독을 맡긴 이상 그 4년 주기 사이클을 그 돌리는 기준을 딱 아시안컵까지 맡기고 감독을 재계약을 하든 새로 데려오든 그거 그렇게 4년씩 맡기는 게 맞다고 봐요. 월드컵하고 반년 뒤가 아시안컵이죠. 그래서 이제 또 아시안컵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월드컵 예선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우리는 FIFA 랭킹이 나름 그래도 AFC 국가들 중에서는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우린 월드컵 1차에서는 우리는 안 치러요. 1차에서는 우리는 2차에서는 바로 직행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월드컵 2차에서는 할 때까지 잠깐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아시안컵 끝나고 딱 감독을 뭐 재계약을 하든 새로 영입을 하든 그런 세대 교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월드컵 2차에서 월드컵 최종 예선, 월드컵 본선, 아시안컵까지 딱 치르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거지.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아시안컵도 그런 생각을 해요. 벤투 감독한테 시간이 좀더 있었다면 어땠을까? 시간이 좀더 있었다면 어땠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요. 그 뭐냐, 우리 오늘 컨텐츠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오늘 제가 좀 자습 방송을 한 다음에, 토트넘 경기를 좀 켤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방송 켜고 자습할까요? 지금 컨디션이 좀 애매하거든요. 예. 네. 최종적인 그 점검하는 그 중국어 그 타이핑하는 그 방송을 켜고 타이핑하는 방송을 좀 켜고 그 뭐시냐 타이핑하는 방송하고 제 컨디션 봐서 다음 그 토트넘 경기를 중계를 하든 뭐 그러는 방식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